당초에 SRF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열 병합발전소에서 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주민들이 연료 반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남궁욱 기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인근의 열병합발전소입니다. 쓰레기로 만든 SRF를 소각해나온 에너지로 혁신도시 주민들이 사용할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광주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생긴 건 바로 SRF 연료를 소화해야 할 이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난방공사 간의 의견이 접점을 못 찾는 가운데 열병합발전소는 7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쓰레기 연료로 가동되는 혐오 시설이라며 운영을 반대하기 때문인데 SRF의 최종 소비처가 막히니 마치 풍선 효과처럼 광주의 위생 매립장 등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왜 반대하고 있을까? 깨끗하다는 발전소 측 장담과 달리 시험 가동 때 일부 주민들이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악취 등의 피해를 뒤집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광주에서 대부분 발생한 쓰레기를 왜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냐는 거부감까지 더해지면서 나주시와 발전소를 상대로 매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근데 법적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그 건강을 담보하지 않거든요. 소각량이 444톤인데 그 중에서 나주의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양은 불과 13톤에 불과하거든요. 지역 난방공사는 SRF 연료 대신 비싼 단가인 LNG로 발전소를 돌리고 있어 피해가 크다며 환경 피해 걱정은 주민들의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그 환경부에서 그 시행했던 환경 영향 평가에서 그 정부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고요.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병합 발전소 허가 기관인 나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 승인과 사용 신고를 해줘야 하는 처지지만 주민들 반발이 워낙 거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업자 또 시민들께서 하시는 주장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진행되기가 쉬운 여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광주시도 지역 간 대결로 비화될 수 있는 SRF 문제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원점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을 놓고 광주시나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측 어느 곳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